예전으로 돌아가보죠 한번. 아니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배우분들은 상황극을 줘야 돼. 아 설정과 상황을. 어 상황을 아.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분노의 익준인데 네. 익준이를 1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준영이가 탈선하기 일부 직전에 익준이를 잡는 거야. 어 일주일. 어. 근데 반면으로 또 남인은 준영이를 또 사랑하고 있었어. 야 트라이앵글로 또 가는 거야. 삼각관계로 가. 오케이 좋아. 막 주는 거야. 난 설정으로 거기 사장으로 줘. 사장으로. 사장. 사장님으로 여기 있을게요. 어 내가 여기 사장이야. 나 이런 거 못해. 자 뮤직 스타트. 아, 뭐가 아파. 아, 나 멈추지. 나 완전 멈추야. 뭐 하는 거야? 그냥 춤만 추면 되는 거야? 야, 가! 그래. 야, 잘 춰? 너 춤 잘 춰? 그래, 잘 춰! 잘 춰, 그래, 춤! 춤아! 춤아! 줄이 들린다, 줄이 들린다! 죽여! 나 영화 마음에 해! 나 잠수함에! 아, 해피엔딩! 해피엔딩이야! 아, 잘 노신다! 이런 적 처음이야! 아니, 주영 씨 춤 잘 추네요! 야, 그거 어른 장대 댄스예요! 아니, 이게 어떻게 됐지, 이게? 이게 어떤 춤이에요? 뭐 신기한 춤이 나오네. 편집 편집. 아예 춤 잘 춰. 아 대박 대박. 아, 세계적인. 야, 하니까 확 좀 몰입하잖아. 달라지네. 야, 이거 저 스토리 괜찮았죠, 양 감독. 예. 시나리오 괜찮았어요? 아, 예. 시나리오 나쁘지 않았어. 예,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줄거리형으로 괜찮아. 이거를 확장, 이걸 확장시키면 아 길게. 예, 깐누나 예, 꼭 이쪽으로 갈 수 있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깐누까지. 예. 조용! 자, 감정실입니다. 액션! 사랑? 웃기지 마. 나 이제 돈으로 살 거야. 얼마면 돼? 얼마면 되는 건데? 어? 나 감정 잡았어. 얼마 줄 수 있는데요? 나 돈 필요해요. 돈 많이 필요해요. 얼마 줄 수 있는데요? 얼마 줄까? 돈 줘? 너 그런 여자였구나. 4천만 원만 주세요. 아니 근데 아 두 분이야. 아니 근데 두 분 다 몰입 엄청 잘하신다. 다르시다. 보셨어? 지금 눈물 흘리셨어. 아,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남이 씨는 언제 데뷔했을까? 물어봐. 일찍 돼. 아니, 갈게요 제가. 데뷔는 언제죠, 남이 씨? 언제 데뷔했어요? 저는 그 2014년도에 독립 영화를 이제 제가 좀 데뷔로 정했어요.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저도 엑스트라나 단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갔는데 역할 이름이 제대로 된 것도 없고. 네. 알려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독립영화 주인공을 한 거는 내가 데뷔로 기준을 잡자. 그 2014년도? 네네. 그때 청춘예찬이라는 영화를 독립영화로 장편영화 찍으면서 그런데
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준비했으면은 문맥이 좀 길었네요? 그렇죠. 저는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한 8년, 9년을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하면서 있었으니까 독립영화 찍고 연극하고. 8년 동안? 네네. 한 그 정도 있다가. 서러웠던 적이 많았을 거야. 그 무명 시절에. 8년 동안. 와. 얼마나 서러웠을까요? 무명 시절 때 겪었던. 뭐 이제 대학로 시절은 사실은 뭐 제가 설명 깊이 안 해도 저만큼 힘든 배우들은 워낙 많이 계셨으니까 몇 달씩 공연하고 돈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오디션도 계속 저는 이제 보러 다니긴 했었는데 드라마든 영화든 오디션을 봐도 근데 다 떨어졌어요. 한 번도 안 되고 한 거의 100번 오디션 봤을 거예요. 100번이나. 근데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온 거야. 어. 그러면 이 기회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다 쏟아. 와다다다. 와 이거 쏟아냈어요. 아, 그 학교 어떤 졸업하신 영화과 선배님이 연락을 줬어요. 대사가 한 다섯 줄짜리가 있으니까 제가 맡아본 역할 중에 제일 긴 대사였는데 기회다.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. 제가 반복해서 훈련한 게 한 만 번이 넘을 거예요. 긴장되니까. 내가 이거를 가서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니까. 툭 치면 나오게 그냥. 뭐 별거 아니네. 막 그때 당시에는 저도 학교나 독립영화에서 주인공도 하고 그랬으니까 막 4시간짜리 연극 같은 것도 혼자 하고 그랬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근데 왜 불안하지 하면서 만 번을 넘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. 밤새도록. 하고 이제 현장을 갔는데 아침에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꼬박 12시간 밤새고 다시 해 뜨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한 18시간 정도를 대기한 거예요. 촬영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하얘지는 거죠. 대사도 기억 안 나고 이거 뭐지 이상한 기분이 이상한데 이제 슛 들어가서 했는데 말이 안 나와요. 대사가 만 번 넘게 만 번을 했는데 첫 단어 몇 개만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뭐 NG 아마 NG 다시 또 안 나와요. 안 나와.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해서 하는데 또 세 번째도 NG 나는 거죠. 몇 줄 가다 못 가니까 이제 가 밤새고 이제 그거 찍고 끝내야 되는데 미안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그 이어폰을 끼워주셨어요. 대사를 던져줬어? 카메라 이쪽으로 찍고 이어폰 끼고 감독님이 한 줄씩 읽어줬어요. 와, 그 감독님이 대단하시네요. 진짜 좋으신 감독님이셨던 거예요. 끝나고 막 저기 DMC 주차장에서 울었어요. 아이고. 네,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저런 기회가 왔는데 역할도 못하는구나. 근데 저때 출연하고 출연료는 얼마 받았어요? 저게 한 30만 원인가 20만 원? 그런데 선배님이 연락을 줬어요. 야, 돈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. 그러니까 돈 못 받겠다고. 죄송합니다. 돈 못 받겠어요. 그래서 남씨가? 네. 진짜 안 줬어. 진짜 안 줬어. 그걸 받아야죠. 그러면 그래도 줄 줄 알았죠, 선배님. 아이 됐어. 고생했어. 받아야 하는데 못 받겠어요. 그러니까 진짜 그래 알았다 하고. 돈도 못 받고. 왜요? 오늘 도깨비도 출연료 안 받겠다고. 네.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. 오늘 어떻게 받으시겠어요? 네. 그냥 오늘이요? 네. 노력해 볼게요.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. 아니 드려야지. 네. 더 노력하겠습니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